지궁창의 쥐. 올챙이 쪽 생각 못하네. 천하, 여기 계셨군요. 마르티네즈고, 여기 무슨 일인가? 그대에게 저 이방인의 상대를 맡기네. 설마 네모트와 손을 잡기라도 한 거냐? 손을 잡아? 등신이래. 레이 모양 등신대라도 원하니. 스토리 조금 울프면서 하다보면 절대 안돼. 제가 그런 약속을 했다가 현자 타임을 몇 번이고 느꼈어요. 아 이거 하고서 그럼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막 3시에 끝나고. 차라리 제가 내일 아침에 킨다는 약속을, 아니지 이거 한 다음에 아침에 내가 할 수 있을 리가 없지. 또 발키린 예정대로 차원 임의로를 헤매게 되었답니다. 더는 저희에게 위협이 되지 않겠지요. 이제 겁없이 성역에 발을 들인 늑대를 처리하시기만 하면. 내 숭은 그만둬 사령술사. 아이빈이랑 같이 왔나보네요. 다음부턴 기척을 미리 내주시지요. 시궁창의 쥐. 올챙이 쪽 생각 못하네. 본인도 힘들었던 시절이 있으면서. Meanwhile. 네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러니 이제 업어주시진 않아도 됩니다. 허신을 상대할 때 만났던 조난자 기억해? 걔가 가르쳐줬어. 클리포트 게임을 멈추려면 이 방향으로 가라고. 조난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얘가 제일 무서운 애야. 얘가 9와 9.5의 원흉이라고. 얘 때문에 레비아타니스가 나왔고 바니걸이 나온 거야. 알아들어? 선배까지 그 애를 괴물 취급하는 거야? 뻐기기 좋아하는 꼬마. 이럴 때 나오는 만화 속 명대사 있다. 이런 어리석은 녀석. 바라만 봐도 저 녀석의 엄청난 기백이 느껴지지 않는 거냐? 어? 레이구나? 오! 미나를 꺼낸 거 우연이 아니었어요. 미나를 꺼내는데 레이랑 부딪혔네요. 잠시만요 여러분, 진정해주세요. 저는 마음을 쓰러뜨리려고. 개소리 좀 없어! 그렇지, 서윤이라면 해줄 줄 알았다. 무기까지 든 상대랑 대화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핀치만! 대화는 제압하고 나서 해. 기억 안 나냐고. 팔에서 마왕이라는 거 들었잖아. 선배 저것도 무슨 검술이야? 하하, 제노에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모양새로 보이네요. 아마 본래 실력을 내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 실력이 아니라고? 저게? 이제 흥분이 좀 가라앉으셨나요? 몰래 따라왔던 거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마왕의 하수인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웃기지마! 유미나랑 지금 학교에서부터 같이 있었는데 마왕의 하수인 같은 소리 하고 있네. Meanwhile. 말도 안 돼. 가르강티아의 신호가 다 각지아의 힘을 썼구만. 그죠? 현재 통신이 전달된 좌표를 기준으로 작전 코드 프리덤 스트라이크가 발동되었다. 비상대기로 인한 이터니움 수급이 어려웠다면 이번 작전에 반드시 참가하도록. 돌고 돌아 이터니움이야. 어리석은 짓을. 각계격파당하던 너희 이방인들이 저런 부탁에 응할 것 같나? 하하, 그거야 두고 보면 알겠지. 차원 도약 완료. 고준이 침식파가 감지됩니다. 개지였다 진짜. 꽤 하는데 멋쟁이씨. 확실히 이방인 주제의 제복이군. 이미 적에게 실력을 인정받았으니 순순히 비켜서지 그러나? Nope. 이건 미안하군. 술집이었으면 자리에 얼마든지 비켜줬을 텐데.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종신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 황제에게 이런 굴욕적인 말을. 나도 허세부린 편이라 잘 알거든. 그쪽도 어지간히 지쳤다는 거 말이야. 난 제국 신민들을 위해 서는 자다. 흔들리지 않고 흔들려서도 안 되는. 하하, 피차 인생 피곤하게 사는군. 천하, 여기 계셨군요. 마르티네즈 공, 여기 무슨 일인가? 전하를 모시러 왔습니다. 알렌경이 대열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후방으로 몸을 피하셔야 합니다. 아니 마침 잘 되었다. 그대에게 저 이방인의 상대를 맡깁니다. 네? 등대터리범. 생각해보면은 처음부터 쟤 때문에 꼬였어. 닥쳐! 멋쟁이 씨랑 작별 인사는 제대로 나눴나? 그 닥쳐! 흔적이 남아있어. 벌써 여길 지나쳤나? 빠르군. 알렌경과 머리를 맞댔다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군. 그렇지 않나? 이런 정말이지 기습이 안 통하는 상대란 골치 아프네요. 목을 노렸는데 생채기 너무 내게 하다니. 매사에 너무 엄격하신 거 아닌가요? 중요한 단서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펼쳐두은 건 정치에서도 하책이다. 소년, 공부가 더 필요하겠군. 또 있어 그림. 은퇴하고 분재 게임이나 하겠다. 클라레스는 몇 개야 그림이. 개간지야 다. 이거 원화지 만들어야 돼. 용혈이니 뭐니 굉장히 집착하시는데. 눈을 떠버렸어. 개멋있어.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주시운 때문에 클라레스가 있었던 거야. 어리석은 선조의 과오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여기서 확인해보기로 하지. 그런 거라면 저도 분발해야겠는데요. 황태자 전하. 네,
여러분은 늦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유미나님, 일전의 추태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이 넘어서야 하고 쓰러뜨려야 할 상대. 저는 구원자로서도 마왕으로서도 실패한 무, 믿음에 부응하지 못했고 당신들의 시련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동료들이 내게 선물해준 마지막 생명을 불태우려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오직 나의 의지로 저를 넘어서지 않고 끝나는 것이 유미나님에겐 차라리 나은 결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선대 마왕으로서의 조언이다. 저 멍청이가 혼자 무슨 수로 싸우려고. 조금만 버텨라 신입. 어? 갑자기 여기서? 그렇게 싸고 돌기만 하니까 매번 발전이 없는 거야. 설마 네모트와 손을 잡기라도 한 거냐? 손을 잡아? 등신이래. 레이 모양 등신대라도 원하니? 드라마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질 않으니까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악플 썼네. 힘이 한계에 다다르셨군요. 여기 오는 동안 몇 번이고 싸워왔으니까요. 글리포트 인자도 만능은 아닙니다. 부질없는 저항은 이제 끝입니다. 유미나님, 성역의 모두가 당신을 몰라도 저만은 당신의 희생을 기리겠습니다. 신입! 안 돼! 가만히 지켜보라고 했을 텐데. 시끄러! 원한다면 다시 보여주마! 내 전력을 진명케! 뭐지? 이모티콘인가? 여기 그 뒤집힌 거 하나, 둘, 셋. 좋아서 떠나보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한땐 그렇게 생각했어. 죽은 친구도, 쓰러져버린 언니도, 망가진 내 인생도 그저 운명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 운명에 맞서는 사람들이 있었어. 소대장도, 주시윤 선배도, 서윤도, 부사장님 모두가 전력을 다해서 버텨내고 있었어. 그들이 버텨냈기에 내가 여기에 서 있어. 레이 선배, 당신의 앞에 맞서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들을 위해 버텨내겠어. 자, 가볼까? 아, 초코나라 맛 보내줄게. 아, 초코야! 안 돼! 가은! 아이, 노래. 이게 항상 스토리의 마지막 부에 가면 나오죠, 노래가. 잠깐만, 어딜 보고 있는 겁니까, 휴먼? 어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멈추지 않아! 망설이지 않아! 선배가 어떤 운명을 짊어지고 있든 내가 같이 버텨줄게! 정말입니까? 정말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어쩌면 당신을 조금 더 일찍 만났다면, 조금 더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면, 그랬다면. 아! 이거 나유빈 아니야, 혹시? 역시 대적자다운 상성인가. 조금 재미없는 전개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말이죠.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염원하셨던 죽음입니다, 마왕님. 잠깐만, 혹시 유미나 언니야? 실장 기원! 뭐지? 엥? 하지만 이대로는 금방 새로운 마왕을 찾으셔야 할 텐데요. 이 표정 뭐야?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이류오렴, 언니가 그만하지. 그녀에게 손을 대는 건 규칙 위반이야. 미나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여기로 왔단 말이야? 마왕이 쓰러진 이상 이번 게임은 우리의 승리다. 베베를 인정해다 탐미엘. 네가 정한 규칙대로 난 게임 중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너 역시 규칙에 따라야지. 그렇네? 정말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았어. What? 허! 날 좋아한대. 이수연 통하네 일패. 맹세하지 않았나? 최초의 세계에서 널 죽여주기로. 널 죽일 거야. 내겐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매력이지. 다음에 다시 볼 때까지 열심히 발버둥 쳐봐. 당신은 분명 어디서 본 기억이 있어. 그지? 얘는 깡통으로밖에 못 봤지? 자네들에게 정식으로 소개할 수 있어 무척 기쁘다네. 내가 바로 코핀 컴퍼니의 사장이자 그 관리국과 오늘날의 관리국을 세운 관리자일세. 쉣. 아, 예. 영화 한 편 봤다. 오펜하이머보다 심지어
작품의 글자 수도 한 글자 더 많어. 카운터 사이드. 아, 개 지렸다.